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험사끼리 과실 비율의 다툼이 있을 때 곧바로 소송 가지 않고요. 3천만 원까지는 소액 사건인데요. 소액 사건은 보험사끼리 먼저 해보자. 협의체를 만들어서 분쟁 심의를 해보자. 분쟁 싸우는 거죠? 그걸 심의를 해보자 하는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손해보험협회에 과실 비율 분쟁 심의 위원회라는 걸 만들어갖고요. 줄여서 분심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먼저 해결해보고 안 되면 소송으로 가자. 라고 분심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분심위에서 65대 35로 나온 사건입니다. 블박차가 35, 오토바이가 65로 나왔는데요.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블박차는 1차로 잘 가고 있는데요. 저 오른쪽에 오토바이 보이죠? 저 오토바이 3차로 가던 오토바이가 여기서 들어오더니 갑자기 멈췄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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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멧까지 벗겨졌네요. 이번 사고에 대해 블박차 운전자는 3차로에 있던 오토바이가 갑자기 대각선을 들으면 어떻게 하느냐. 한 칸 한 칸씩 와야지. 그리고 돌아서 멈추면 어떻게 하느냐. 저 오토바이가 불법 유턴하려다가 그러다 멈춘 것 같다. 이번 사고 나로서는 도저히 피할 수 없었다. 100대 0이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오토바이 보험사는 아유 깜빡이도 켜고 들어왔잖아요. 방어운전 하셨어야죠. 같은 방향끼리 가는 차들끼리 100대 0이 어디 있습니까? 이번 사고는 70대 30입니다. 오토바이 70, 블박차 30. 그렇게 주장이 돼서 그래서 분심이 가게 됐어요. 근데 분심에서 오히려 더 나빠졌다는 겁니다. 블박차 35, 오토바이 65라고 결정이 내려졌다는데요. 이번 사고의 과실비율은 몇 대 몇으로 생각하십니까? 먼저 오토바이 보험사는 같은 방향끼리 가는 차들끼리는 바퀴가 구를 때, 즉 주행 중일 때는 100대 0은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것은 보험사 직원들이 들고 다니는 책자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이라는 책입니다. 손해보험협회에서 만든 책입니다. 이 책에 의해서 같은 방향끼리 가는 차들끼리 차로 변경 사고 도표 252에 의해서 이런 사고는 70대 30이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고도 똑바로 가는 차 옆으로 들어왔으니까 70대 30이다 라고 주장하는 건데요. 이 책은 1974년 11월에 일본 동경지방법원 교통사고 전담 재판부 판사 3명에서 우리가 이런 사고는 몇 대 몇을 했었지, 이건 몇 대 몇을 했었지, 그것을 쭉 모아서 책으로 만든 거, 그것을 수입해다가 번역해서 중간중간에 수정 보완한 책자입니다. 블랙박스 없을 때죠. 블랙박스 없을 때는, 그때는, 아, 들어오는 차 좀 양보 좀 해주지. 아유, 양보 안 해준 차, 그 차도 잘못이 있어. 뭐, 그러면서 70대 30으로 기준을 해갖고, 경우에 따라서 80대 20, 90대 10까지도 할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블랙박스에 의해서 상대차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천천히 들어왔는지, 갑자기 들어왔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이번 사고 영상 다시 한번 검토해 보죠. 저 오토바이가 아직 안 보입니다. 자, 이때 오토바이가 3차로 2차로 들어오는데요. 원래 차로 변경은 한 칸 해야 됩니다. 변경해서 쭉 가다가 다시 우선 깜빡이 켜야 되고요. 깜빡이 켜고 2차로 들어가서 2차로로 쭉 가다가 깜빡이 계속 켜고서 1차로에 차가 오나 오나 확인하고 안전할 때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러나 상대차는 여기서 2차로 더 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얼마나 될까요? 이 거리가 10m가 안 됩니다. 불과 요 거리 7, 8m 될까요? 여기서 앞으로 쭉 가면 괜찮은데요. 들어오면서 브레이크 잡고 멈춥니다. 빵 해보지만은 멈추면 잘 피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블박차 운전자라면 저 상황에서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피하려면 오토바이가 3차로에서 2차로 들어올 때 이때 미리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는데요. 이때도 거리가 얼마 안 되죠.
여기서 요거 한 칸, 한칸 반, 두칸 될까요? 한 15m 정도 되는데요. 사고 나는 집은 여기입니다, 여기. 요, 맨홀 있는데요. 여기서 사고 나잖아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거리. 전체적으로 한 20여 미터 되는데, 블박차 속도는 얼마나 될까요? 블박차 속도가, 한 시속 한 50. 오토바이가 2차로 들어왔을 때, 그때 바로 급제동하더라도 피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토바이 빠져주면은, 그러면 사고 안 나지만, 대각선 들어왔고, 초속 멈추면은, 일부러 블박차를 골탱매기 위한 것밖에 안 되는 거죠, 블박차 입장에서는. 내 앞에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들어가고 멈추면 어쩌란 얘기입니까? 오토바이가 불법 유턴하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1차로로 가려다 뒤에서 빵 하니까 놀래서 멈춘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블박차 입장에서는 예상도 하기 힘들었고 너무 가까워서 피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이 상황에 대해서 분심위에서 65대 35로 결정했다는 건데요. 분심위 결정 65대 35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일부는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아닌데, 저걸 어떻게 피해? 저건 100대 0이 맞는 것 같은데? 아니야, 혹시 블박차는 10% 있을까? 결국 분심위 결정 65대 35보다는 거리감이 많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분심위 결정에 불만 있을 때는 법원에 소송으로 가는 겁니다. 누가? 블박차의 보험사에서. 결국 블박차 운전자는 우리 보험사에 소송 가서 열심히 싸워주십시오. 그리고 저로서는 오토바이 그렇게 대각선 돌아서 멈출 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오토바이 깜빡이 켜고 있다 하더라도 한칸한칸 들어와야죠. 이걸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저로서는 도저히 예상도 못했고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가 오더라도 이 상황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 없을 겁니다. 65대 35라는 것은 100명 중에 35명이 이런 상황에서 피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과연 누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주장해서 법원에 판단을 받아야 되겠는데요. 이번 사고는 제가 여태까지 법원에서 약 6천여 건의 소송 경험에 비춰본다면 오토바이의 100% 잘못으로 보입니다.